호흡 토너먼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2016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지금 일요일도 하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 자, 참가 상품은 참가자 중에 한 명 추첨. 자, 참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승자가 아니라. 여리형 대리 7위권을 드리고요. 누구나 참여 가능. 부담 가치는 5억 아래면 되고요. 5억 넘는 선수는 2군으로 내서 5억 맞추면 되고. 빵카, 후보에 빵카 있으면 탈락. 희방 선수, 탁돌 선수, 임대 선수, 금지. 자, 매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쯤 하고요. 여리형의 요즘에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여름 이벤트. 자, 월화수목금 토일 여리형 대리 이용권 제가 한 명씩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오버워치랑 피파 3만원 패키지 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여리형의 5억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상대편하고 게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빨리빨리 시작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자동 탈락되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자, 서민 오디너리 오레그 준다고 쓰네. 오레그 오디너리. 자, 상대편이 친출을 안 받거나 5억이 구단가치가 넘으면 사진 찍어놓으면 됩니다. 사진. 자, 플래시 로얄 오늘은 안했고요. 자, 상대편은 뭐 친출 안 받거나 튕겼으면, 상대편 튕겼으면 탈락이고. 자, 빨리 시작하세요. 자, 참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쉽게 탈락이에요. 자, 오레고님 땡큐. 유튜브에 영상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유튜브에 영상 한번 보세요. 서민 왜 안 와? 자, 서민 왜 안 오지? 왔네. 자, 한번 볼까요? 구단가치. 자, 구단가치 볼게요. 1억 7천. 1억 7천, 빵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야? 오레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자기 상대편을 체크를 해야 돼. 구단가치 5억 넘었다. 아이디랑 사진 찍어놓으면 돼요. 구단가치 4억 8,800. 좋죠. 자, 여러분들 유의하실 점이 8시가 넘으면, 지금 9시 7분인데, 10시 되면 시세가 바뀝니다. 10시에 구단가치 5억 넘으면 탈락이에요. 자, 정재형 포메이션. 자, 이쪽은 4114. 둘 다 뭐 팀이 좋네. 잘 잤네요. 이쪽은, 오른쪽은 컴뽕. 경험치도 안 매긴 컴뽕. 왼쪽은 엘피스케. 좋습니다. 키슬링이 눈에 딱 보이네. 자, 아직까지 다들 친추하고 시작했나요? 자, 아직까지 시작 못했으면 둘 다 탈락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릴 수가 없지. 아직까지 시작 못했으면 아쉽게 탈락 처리하고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 부탁드리고, 추천 안 누른 사람들은 당첨 무효. 자, 추천 안 누른 사람 당첨 무효 처리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철이 있네? 클럽 컴뽕은 되지. 규정에 써 있잖아. 규정이 안 된다는 걸 말하면 돼요. 카페는 피파3 여리형 검색하면 돼요. 이거 타쿨 선수야? 아, 타쿨 선수야? 어쩐 이상하더라. 타쿨 선수야? 탈락이구요. 일단, 게임은 뭐고. 자, 스케줄 안 하고. 뭐, 다음 주에도 하니까,
봐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열이 형은 따로 직업 있고요. 방송은 취미로 하는 겁니다. 방송으로 하면 나 지금 굶어 죽지. 펠리팀이 쌩이고요. 지금 5억 토너먼트 진행하고 있어요. 슈팅 기회. 자, 크로스 찬스 좋죠? 아, 똥 크로스. 역시 두 분 다 월클인데 아쉬운 점이 있네. 자, 그렇지. 연계 좋고요. 자, 자리, 찬스 좋죠? 찬스 좋지? 안타까비, 안타까비. 안타까비, 안타까비. 쟤는 몇 번 얘기해야 돼요? 저는 피파를 1994, 1994년부터 했어요. 아, 펠레 TV? 아, 저 엉뚱한 사람을 지금 채팅 금지에 있는 펠리티비. 아, 펠리티비 미안합니다. 자, 펠리티니, 펠리티비 미안하고요. 아이고. 자, 개념 없는 안 머시기 차단한다는 게 뭐로 펠리티비를 정지 먹여버렸네. 미안해요.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아, 아깝이! 10시 반에, 이거 끝나고 일주일, 대리 이용권 한다고 써 있잖아. 아이, 크로스 올리지, 차라리. 그래, 아이고, 이거 아니지. 지금 너, 약간 좀 아쉬운 게, 방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짧게 주고 크로스 올렸으면 딱 좋았는데, 멀리서 올리는 것만 못한 안 좋은 플레이야. 자, 잘 잘라고. 자, 찬스지? 그렇지, 잘 때렸어, 키슬링! 아깝이. 오케이, 터버님. 자, 좋죠? 뭐야, 잘렸다는 거. 여기까지, 하얀색이 전기는 좋은데. 그냥 올려! 너무, 올려! 그래, 아이고, 씨. 지금 하얀색은 올릴 때 마지막에 올리기 전에 화살표 위로 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그 한 발자국 걷지를 않고 올리다 보니까 꺾어서 크로스가 되고 있어. 꺾어서 크로스를 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아, 진짜 안타깝네. 마무리만 좀 더 가다듬으면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나이스! 자, 쇼크로스. 야, 역시 쇼크로스. 아, 어제 컴퓨터 한번 축하해요. 좋겠네. 잘 잘랐다, 잘 잘랐다. 좋아. 그렇지, 전개 좋고.
분전에 침투합니다. 그렇죠, 올려! 아유, 여기도 지금 꺾어서 크로스가 됐어. 아, 아깝게 급했다. 자, 남은 시간 1분. 자, 끝난 것 같죠? 자, 이번 공격 끝나면 끝나고, 여기서 못 뺏으면 이제 바로 못 뺏으면 끝이다. 끝나겠다, 끝났어. 자, 전개 상당히 좋죠? 자, 올려, 올려, 아유, 그렇지, 올려,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자, 이번에는 골은 안 됐지만, 상당히, 상당히 좋은 크로스였어요. 좋은 크로스. 케이롬 쇼크로스 비슷해요. 펠레 TV는 차단 아니고, 저기 뭐야. 5분 동안 채팅 금지로 실수를 매겼어. 펠레 TV는 실수입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이긴 사람들은 이제, 이긴 사람들은 번호만 불러주세요. 자, 이긴 사람 번호만 얘기해, 번호만. 자, 이긴 사람 번호만 얘기해요. 한 번만 얘기하고, 남의 번호 얘기하면 탈락이라는 거. 자, 남의 번호 얘기하면 탈락이라는 거. 자, 2번. 이긴 사람은 2번, 10번, 20번, 22번. 2번. 3번, 3번, 5번, 3번, 5번, 21. 자, 6번, 5번, 5번까지 이제 16번, 12, 8. 자, 나머지 또 얘기해봐. 13번. 자, 17, 18이랑 23, 24. 뭐, 대사 어떻게 했어? 23. 그 다음에 여기 세 군데 안 끝났네. 이번 한 판만 부전승이에요. 1853이에요. 김밥이가 졌어? 김밥 졌어? 김밥 어디 우승자한테 졌어? 야, 김밥이가 졌네. 세미프로한테. 어떻게 된 거야, 김밥? 아, 20번. 미안해. 유튜브 미안해. 20번. 유튜브 시청자가 있었구나. 미안해, 유튜브. 아, 오늘 유튜브 때문에 또 내가. 자, 20번이었고. 자, 17, 18, 25, 26. 아직 안 끝났나? 27 부전승이야? 아, 27은 알고 있고. 그건 알고 있어. 여기 두 군데만 끝나면 되는데. 17, 18, 25, 26. 디펜딩 챔피언 탈락. 아니, 씨. 불아치는 애들 있네, 전적으로. 두두두두. 10억이면 뭐 잉글랜드나 독일이나 뭐 그놈이 그놈이지. 어퍼치나 매치나. 자, 17, 18, 25, 26 아직도 안 끝났나? 자, 17, 18, 25, 26. 야, 대진표 일단 나왔네. 어디 보자. 여기 갈까? 12번이 김밥 먹어 이겼잖아.
김밥 먹으랑 한국이랑 게임 보면 되겠다. 알았어, 빨리 끝내고 얘기해. 끝나고. 18번 이겼어. 오케이. 자, 18번 이겼고. 자, 여기 뭐야. 아휴, 쓸데없는 아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넥슨에 와서 하고. 자, 25, 26 아직 안 끝났나? 한국이 것 중요할게요. 자, 25, 26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5번 지금 탈락시키려고 그랬는데, 아, 탈락시키려고 그랬더니 딱 얘기했네. 어리버리하게 지금 자기 번호 얘기 안 하고 있어서, 아, 탈락하고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아, 운 좋았다. 운 좋았고요. 자, 이긴 사람은 자기 번호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여기다가, 2차전 대진표 올리겠습니다. 한국이랑, 리믹스랑 닉네임 자리 BJ 여령에 진출 주시고. 자, 빨리 시작하세요. 자, 시작하도록. 다들 시작하세요. 자, 30억이면은 뭐 LP스케 같은 건 좋지. 둘 다 4114. 여기는 더블 볼란치. 여기는 2카가 좀 있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야, 빨간색 해. 메뉴 빨간색 해. 어리버리 까지 말고. 아, 메뉴. 저기 뭐야. 쌤이 맞네. 얼빵하게 지금 유니폼 색깔 안 바꾸고 있고. 김밥이 이겼길래 혹시 실력을 숨기고 있나 불화친구가 했더니 유니폼 초이스를 보니까 실력이 맞는 것 같아요. 와, 대박 좋다. 와, 와, 아깝이. 자, 바르셀로나가 저기 누구야? 한국입니다. 연기가 좋네. 아이고, 아이고, 이건 아니지. 오, 뺏었어. 야, 코너킥 유도까지 상당히 좋았고. 왠지 코너킥으로 이긴 거 아닐까, 아까?
한번 더 안 바꾸네. 아, 저요. 어떻게 졌지? 김밥 먹어 어떻게 졌지? 김밥 먹어가 질것 같지 않은 실력인데, 플레이 하는 거 보니까. 가프리카님 얘기해요. 아, 나이스 컷. 아, PC방에서 컴퓨터 꺼졌어? 아, 컴퓨터 꺼지면 아쉽게 탈락.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 팀 왜, 둘 다 왜 이러냐? 야, 둘 다 왜 이래? 실력이 막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와우, 좋아요. 와,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아, 아까비, 아까비. 근데 전부 다 5억 구단으로 하는 게 진정한 실력, 팀빨 없는 진정한 실력이지. 그치? 공평하잖아. 이게, 이런 게 실력이지. 아, 미치겠다. 아, 안 걸릴 것 같아. 이거 더 이상 못 보겠는데?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부수고 싶어. 참아, 부수면, 부시면 물어줘야 되잖아. 돈 있으면 부시던가. 오, 좋았어. 연계 좋아. 자, 마지막 찬스. 전반전 마지막 기회야. 아, 역시. 아. 돈 있으면 정지 아니야. 걱정하지 마. 한국이가 보니까 리버풀 스타일이네. 리버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리버풀 스타일. 아, 이런 막돌파, 막돌파. 오, 대박차. 역시 한국이 좋아. 옆으로 패스 그대로 떠도 돼. 그렇지, 골인. 야, 이번에 큐떡 좋았다. 와, 클라스 나왔네, 한국이. 뭐, 완벽했지, 완벽했어. 오, 찬스. 아. 아, 진짜. 대박, 대박! 야, 이거는 크로스를 안 해. 그냥 때려야지. 아. 아, 큰 웃음 주네. 이정현이 어서와요. 저기서는 때려도 안 들어가긴 해.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코너킥 유도하는 게, 정석이 되죠. 크로스를 안 해. 아. 상대편의 실수로 찬스가 났는데. 야, 찬스 아직 아이고. 알라바. 그렇지. 예, 잘렸고.
에이. 자, 좋아요. 이번에 상당히 좋았다. 아, 아깝이. 아, 이번에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뭐냐, 이거. 아, 진짜 미치겠다. 답답해. 대리 상품권 이벤트 조건은 방송 게시판 보세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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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매일매일, 대리 상품권 쏩니다, 매일. 아이고 아이고 아깝이. 오, 좋은데? 크로스? 아, 야, 이번, 방금 이게 오늘 저 빨간색 공격 중에 제일 좋았는데. 그래. 한국이 얘 잘할 땐 잘하는데, 기복이 심해요. 대리상품권 이벤트 조건은 누구나 참가 가능해요. 10시 반에 하는 거는 네이버 카페에 댓글만 여러분 댓글 하나만 작성하면 그 중에서 추첨해서 드립니다. 지금 늦게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분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열이형 10시 반 상품 토너먼트 이거는요 지금 10시 반까지 10시 반 전까지 댓글만 하나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여기 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토너먼트 이기신 분들은 번호만 얘기해 주세요. 자, 토너먼트 이기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번호만 얘기해 주세요. 25번승. 연장 말하지 마, 좀. 24만 얘기해 줘. 5번승, 10번승. 자, 또 3번승. 또 몇 번 이겼니? 25번 얘기했잖아, 지금. 만수르님 이겼어요? 만수르님 축하드립니다. 만수르님 축하드리고. 자, 또. 자, 왠지 만수르님이 이기면 기분이 좋네. 우리 만수르님은 지금 최고령 지금, 저겁니다. 39살 최고령 참가자. 아마 최고령 맞을걸? 맞아. 근데 우리 시청자 중에 요즘은 방송 잘 안 오시는데, 40대도 있어요. 그 누구지? 밤바 아저씨라고. 그분은 올해 42살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이겼다고? 21번. 자, 그 다음 또. 자, 13, 16 어떻게 됐나? 13, 16. 뭐, 포메이션은 손가락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금 의미 없고. 자, 13, 16 아직 안 끝났나요? 자, 13, 16 끝나면 얘기해 주시죠. 자, 어디 보자. 빵꾸이님하고 한국이하고 붙었네. 대포 한 명에서 한 명 부전승, 부전승 한 명 할게요, 부전승. 한 명 부전승 해야겠다. 1, 2, 3, 4, 5, 6, 여기서 2, 3, 7. 그래서 한 명 부전승 할게요.
3번 부전승. 아, 빵꾸이님 부전승이네요. 아, 빵꾸이님 재수도 좋아. 자, 빵꾸이님 부전승. 야이씨, 빵꾸이 재수 진짜 좋네. 여기 아직도 안 끝났어? 이제 연장 이제 끝날 시간인데. 아까 연장 들어왔다고 저 얘기했었지. 자, 어서 와요. 화진 나와진이에요. 잘 지내지 나야. 아, 우리 빵꾸이님도 나이가 많네. 그러고 보니까 빵꾸이님 37살. 아, 만순이님하고 빵꾸이님하고 붙으면 노장 대결이 일어날 수 있는데, 노장 대결. 아니, 재밌겠다, 노장 대결. 아이, 만순이님 꼭 이기세요. 만순이님 이기면 노장 대결 이루어진다. 역대 최고령 대결. 둘이 합쳐 나이 거의 80에 가까운, 최고령 대결 기대하고 있을게요. 꼭 이기세요. 아, 스무 차이까지 갔어? 아, 지독하다, 지독해. 나 딴 데는 게임 들어가. 자, 3호 여기는 게임 들어가요. 일단 여기는 게임 들어가고, 딴 데 게임 먼저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 또 연장할 수 있으니까. 자, 3호, 25, 27은, 덕골 달아놨어요. 게임 들어가세요. 13 이겼어? 됐어. 13. 자, 그러면 다 됐네. 자, 니믹스는 13번 초대 써줄게. 빠바바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노장 터놓으면 다 하네. 말이 되는 소리야, 야.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루루루루루루. 왜 안 들어와 얘는. 13번 누구야? 니 얼병. 이거 닉네임부터 거지 같네. 빨리 저 얼병 초대해봐. 니 얼병. 있네, 여기 니 얼병. 탑 200. 우리 클럽이네. 참나. 우리 클럽에. 아씨. 이 닉이 왜 있다구야. BJ스트구나. 빰빰빰. 자, 갑시다. 팀 좋네. 야, 이거 내가 짜준 팀 아니야, 이거? 이거 내가 짜준 팀 아니야, 이거? 왜냐면 니 얼병에 한번 본 것 같거든? 왜냐면 내가 쓰는 사도 그대로 썼잖아, 지금. 아, 유튜브 보고 따라 만들었대. 잘했다. 어쩐지 팀이 딱 보니까 내가 했던 선수만 내가 좋다고 한 선수만 다 쓴 거야. 아, 여령 화이팅, 고마워. 역시 유튜브 보고 따라 짰다고 하네요. 아, 바르셀로나 유니폼 후져서요. 그렇지. 자, 준결승 갑니다. 준결승. 아, 준준결승이구나. 준준결승. 8강이죠? 죄송합니다. 정정. 8강입니다. 8강. 이원준님 어서오죠. 반가워요. 삐, 잠깐. 카메라. 주자.
자, 주황색이 니얼병, 비제이 스트고요. 그다음에 바르셀로나가 저기 빵 한국입니다. 한국이 어제 메시가 두골두 어시, 이골 이어시, 상당히 멋있었죠. 골도 굉장히 멋있었어. 어시스트 좋았고. 여령 방송은 취미고요. 그렇지. 역시 한국이 잘했네. 메시 잘해. 네이마르의 어제 칩슛은 보니까 네이마르 어제 칩슛 날린 거 봤어요? 그거 보니까 반대 이번에 아깝다. 반대쪽 파 포스터로 이렇게 탁찬건 맞아. 근데 맞긴 맞는데 약간 삑사리가 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갔더라고. 그 네이마르가 그렇게 차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궤적이 좀더먼 쪽으로 먼 쪽으로 찬 궤적인데 이게 살짝 들맞아가지고 이게 들꺾이면서 위로 이렇게 팍 이렇게 스핀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뭔지 알지? 그래가지고 그런 칩샷은 아니었고 약간 더먼먼 쪽으로 칩샷인데 어쨌든 뭐 멋있게 들어가긴 했더라. 아우 야 말씀드리는 순간 네 얼굴 네 얼병 BJ 스트가 한골 넣었네요. 이야 한국이가 지금 빵꾸기님이 피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웬걸? 야 역시 케인 앞에 수비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를 그냥 와 카페는 네이버 카페 피파3 여리형 검색하고 나오는 카페입니다. 만약에 지금 작업님 지금 그거를 컴퓨터로 보고 있다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화살표 여기 밑에 화살표 있거든. 여기 밑에 화살표 탁 누르면은 여리형 카페 주소 있을 거예요. 있네. 있네. 수빈님 어서 오고. 토너먼트 매주 주말마다 좋죠. 크로스 들어갔다. 아 잘하네 얘. 들어갈 뻔했어. 이거 방금 크로스는 AA나 AAA로 했어야 돼. 말씀해. 찬 들어갔다 들어갔다. 자 끝났지? 자 나이스. 이건 수비 미스인 거 같죠? 수비 미스. 수비 잘 빠지는 바람에. 좋았어. 자, 연기 좋구요. 잘하네. 어우. 우와! 들어, 아우, 씨. 야, 이거 잡고 했으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와. 나중에 신청해줘, 이정환님. 땡큐. 야, 얘 잘하네, 얘. 상당한 실력자인데? 아우, 잘 봤는데. 오바메양 봤는데, 삑사리 났네. 자, 좋죠? 한국이 잘한다. 자, 크로스 찬스. 자, 너무 가까이 나왔네. 야, 이거 그냥 쐈어야지. 이거 좀더 빨리 쏘는 게 좋았을 텐데. 그렇지, 잘했고. 나는 안 해요. 무호흡 선언부터 이제 나는 참가 안 하는 걸로.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걸로.
어깜짝이야. 잘 봤는데. 아, 이번에 패스 좋았네. 잘 봤어요. 잘 봤지만, 안타깝게 실패했다는 거. 그렇지. 자, 좋아요. 자, 크로스. 그렇지. 좋아. 아, 아깝네요. 아까워. 이거 상당히 좋았는데. 잘한다, 얘, 씨. 새로운 저 실력자인데요. 아, 쉽고요. 자, 호날두 크로스. 어! 아, 옵사이드구나. 와, 이번에 상당히 이번에도 위험했죠? 상당히 위험했고요. 들어간 줄 알았어. 자, 로번. 그렇지. 아, 너무 빨랐어. 코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플레이는 좋아하는데 너무 빨랐고요. 바로 패스. 그렇지. 아이고, 오빠. 아, 이런 삑사리가. 이런 삑사리가. 자, 그렇지. 큐떡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아, 바페 좋았는데. 야, 잘하네, 바페까지. 야, 고마워요. 땡큐. 아, 네덜란드 투표했어? 자, 포구가 줄 것이냐? 가운데로? 포구가 가운데? 가운데 줄 것 같은데? 자, 가운데로 주죠. 역시 뒤에? 아하, 나이스 짤. 데로시. 데로시 걸 데로시가 잘하네. 자, 공격수가 맞습니다. 큐떡. 그렇지. 아, 침착하게 위로 패스 좋고요. 자, 크로스 한 번 더. 아, 이번에는 수비가. 어! 아, 깜짝이야. 나 PK인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요럴 때 QA로 올리면 잘 되더라고. 아이고. 아. 자, 저럴 때, 프리킥에서 헤딩 노려야 될 때 있잖아. QA로 올리는 거 추천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면 크로스가 잘 나가.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90분. 그렇지. 라인 타기 좋아. 라인 타, 라인 타. 그렇지! 아, 너무, 아니, 앞에 아무도 없는데, 좀 더 가까이 달라붙어서 크로스 올리면 좋지. 패드가 안 돼? 그, 피파 설정에서 조작키를 패드로 바꿔, 그래야 돼요. 자, 나이스 짤. 한국에 너무 급하네, 가운데로. 그래도 안 되면 반품해. 그래도 안 되면 나한테 보내. 나한테 보내면 내가 가질게. 나한테 보내. 아, 무슨 패드인데? 엑스박스 원인가? 드라이버 깔아야 되나? 엑스박스 원은 뭐 드라이브 윈도우 7은 뭐 깔아야 될 건데. 좋아요. 아, 못 잡. 잡았어. 엑박원 윈도우 7이야? 윈도우 7이면 드라이버 있어야 돼. 드라이버 알죠?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로 해야 돼.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로 하면 안 된다. 나이스 로번. 아, 로번 머리가 미끄러졌네. 아, 머리에서 미끄러졌고요. 안타깝네. 자, 연장이죠.
십자 드라이버 있잖아. 십자 드라이버 그걸로 하면 돼. 오, 좋아요, 로번. 자, 바로 크로스. 아, 아깝다. 아, 혼혈관에 갔으면 꼴인데. 아, JYP 온 거 알고 있어. 이정환 알고 있어. 또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 알아, 알아. 아, 졌어? 아, 안타깝네요. 몇 대 몇으로 졌어요? 자, 마지막 7분 남았네요. 그렇지. 자, 마지막 크로스. 자, 안쪽으로 파고드나? 시간을 다 쓰겠다. 아이고, 짧어. 귀에 있어, 귀에 있어. 귀에 있어. 그렇지. 그렇지. 자, 118분. 이제 뒤로 빼면 안 돼. 뒤로 빼면 안 돼. 아, 똥패스. PK네요. 아, 진짜 패스를 못 살리네. 아. 아, 이때요. 아, 좋네요. 노땅들의 대결은 무산됐네. 깔아차기. 자, 로번 대 로번. 가운데. 와우, 막았어. 대박, 막았어. 야, 용감한데? 가운데 그냥 계속 차네. 용자, 용자. 자, 잘 찼는데요? 아이, 멋지네요, 네. 야, 야, 세 번 연속 가운데도 좀 심했다. 와! 야, 잘 막는다. 진짜 잘 막는다. 와. 야, 이번에 가운데 찰까, 과연? 야, 이번에 가운데 찰까, 설마? 아, 이번에 가운데 아니네. 아하하하하하하. 야, 이거를 막네, 이거를 막어. 자, 이거 막히면 이제 끝이고요. 자, 대로씨. 자, 오른쪽, 왼쪽. 아하, 넣었고요. 오, 가운데, 와. 야, 이걸 막았어, 대박. 와, 이걸 막았어. 아, 대박, 대박. 이 슈팅 한 방, 정말 중요할 텐데요. 코딩에 걸려 있어요. 나이스! 아, 재밌네, 이 판.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은 탈락했네. 자, 한국인 탈락. 자, 이기신 분들은 번호만 알려주세요. 자, 이긴 분들은 번호를 불러주시고요. 13번. 자, 또 13번 또. 뭐야. 자, 3번. 자, 3번, 25번, 25번. 그 다음에, 여기는 13번? 13번. 자, 이렇게 해서, 대망의 결승전 가고요. 자, 니얼병이랑 턱주까리 스타크기. 비매너 닉네임 2명. 자, 비매너 닉네임 2명 준비할게요. 자, 빨리 상대편 초대. 니 얼굴에 스타크기. 닉네임이 왜 있다구요?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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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이버 카페에 글 올렸고요. 어, 아, 잠깐, 엉뚱한 데도 올렸, 아, 잠깐. 엉뚱한 데도 올렸다. 야, 엉뚱한 데도 올렸네? 5억 토너먼트에 올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도 올렸어. 야, 아까 전에 그럼 어떻게 했어? 저것도 찾아서 봤어? 5억 토너에도 올렸는데 엉뚱한 데 올렸어, 내가. 다들 어떻게 했지, 아까? 삭제했다. 씨, 엉뚱한 데다 쓸데없는 거 올렸네. 아, 나 얼빵 쳤네요. 자, 그럼 자, 준결승 시작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턱주월의 사코 킹, 키슬링 케인을 쓰고 있고요. LP팀이네, LP팀. 뽀뽀범 보아탱 달리기 얼마야? 보아탱 102 킬링 100이에요. 자, 갑시다. 덕주거리의 사커킥이 원래 누구야? 히키코모리? 뭔지 모르겠다. 사람이 배우, 여배우 이름인가? 이상한 여배우 아니야, 또? 아, 심하려? 참아. 빨리 갔다 오든가. 어떻게 하지?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운동형 외톨이야. 맞는 것 같아. 화장실 갈 거야? 빨리 갔다 올래? 어떡할래? 벌써 갔나? 아, 갔다 왔어. 갔다 왔으면 왜 얘기해? 자, 니얼병이 파란색, 그 다음에 금장이 빨간색. 자, 크로스 찬스! 뒤에 피었어! 그렇지! 아, 이거... 나이스! 오케이. 역시 케인이구나. 라떼 어서요, 라떼. 떼떼떼떼 라떼 떼레떼레떼레떼. 아하, 아까비 너무 쉽게 공을 넘겨줍니다. 토마스 밀러. 지금 10시이기 때문에 다음 판에 보면 됩니다. 다음 판에. 겨우 막았네. 따라갑니다. 에로시. 인자로 그대로 제도합니다. 에로시.
지금 토너먼트 하고 있어요. 위험한데? 지금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아, 이거 너무 짧게 크로스를 올렸네. 네덜란드가, 이거 대박, 대박 찬스. 와! 나이스! 야, 얘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돌적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크로스 바로 올리기 쉽지 않은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올려버리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한 템포 늦게 올리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올리네. 와. 실력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만회 골 넣어버리네. 역시 11 호날두는 사랑이야. 그렇지. 아이, 잘해, 얘. 아, 여령 애청자 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아깝이. 1, 2, 3 한 것 같은데, 아쉽다. 위에 비었는데? 안 주네. 바페 잘하네, 바페. 자, 전반 끝났죠? 경기 내용은 저 빨간색이 좀더 좋아. 살았네요. 잡음이나. 잡음 원인이 어디야? 자, 브룩스 커팅 좋고요. 자, 연계 좋고, 아주 시야 좋아, 아주 좋고. 그렇지. 케인이 안 넘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깝다. 아, 프리츠가 잘랐네. 자, 좋죠? 연결 상당히 좋았고. 그러나, 프리츠 커팅. 이번에도 뺏길 뻔 했는데, 지금 위험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냥 위로 패스 줬어야지. 자, 위쪽도 벽고. 그렇지! 대박, 야. 이번 거는 패스도 좋았는데, 너무 침착했다. 보통 공 잡자마자 초보들은 슛 때리는데, 이번은 전설이라고 했거든? 공 잡고 볼 컨트롤 한 다음에 ZD. 굉장히 침착했죠? 에이. 그래서 A 패스 하기가 쉽지 않거든. 패스 좋고. 위에 볐어, 그렇지. 좋았다. 자, 이거 사실상 이제 슬슬 기울어지죠? 자, 슬슬 기울어지고요. 자, 걸렸어, 걸렸어. 아이고. 아이고, 아까 거기서 옆으로 벌려주기 전에 때렸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상당히 잘하는데, 지금 크로스 말고 그냥 슈팅은 좀 잘 모른다. 아, 그냥 슈팅 자리만 익히면 상당히 잘하겠는데. 방금 골 찬스였는데, 케인이 그냥 쐈으면 골이었는데. 아, 끝났네.
자, 역시 항상 찬스를 못 살리면 역습을 당하면서 골을 먹더라고. 시세 확인 두 명만 하면 돼, 두 명만. 그리고 아, 잘 막았다. 자,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분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골 터지면서 게임이 급격하게 치울었네요. 자, 대망의 결승전. 자, 이기신 분 번호 얘기해 주세요. 자, 이긴 사람 번호만 얘기해 주세요. 자, 저쪽은 누가 이겼나? 21번 튕겼어? 아, 빵구이님 튕겼어요? 아, 빵구이님 그럼 진 거고. 어쨌든 이긴 사람 번호만 얘기해줘요. 자, 이긴 사람 번호 얘기해줘, 빨리 번호. 말이 없어, 번호 얘기하라니까. 자, 10초 내로 이긴 사람 번호 얘기 안 하면. 아, 21번 3번?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빵구이님과 턱주거리의 니킥. 자, 전설 C와 전설 A. 29살과 37살의 대결. 부담가치 확인이 안 되네, 이거. 부담가치. 비싼 선수가 없어서 5억이 안될것 같긴 해요. 부담가치 확인이 안 되지만. 자, 빵꾸이님은 예전에 부담가치 5억이 넘어서 타락한 적이 있죠. 그것도 결승전에서 5억이 넘어서. 아! 빵꾸이님 5억 넘었다! 빵꾸이님 5억 넘었는데? 빵꾸 5억 넘었는데? 아. 여기도 확인해 볼게. 여기도 확인해 볼게. 자, 내가 지금 말하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10시에 바뀌기 때문에. 아, 2분 안 넘겼어. 2분 안 넘겼고. 자, 빵꾸이님은 탈락. 빵꾸이님은. 뭐야. 빼고 왔네. 아, 빼고 왔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선수 관리하다가, 아, 오케이. 선수 관리하다가 튕겼대. 아, 이거는, 저기, 봐줍시다. 봐주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튕겼는데, 선수 관리하다가 튕겼고, 그 이분은, 빵꾸님은, 지난번에도 똑같이 결승전에서 똑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허용해 드릴게요. 방에 들어오기 전에 뺏어왔기 때문에, 방에 여기 들어와서 5억을 넘으면 탈락인데, 방에 들어오기 전에 뺐잖아. 자, 주황님 고맙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결승전 가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또 추첨 방식이 좀 바뀝니다. 추첨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참고하세요. 자,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괜찮고요. 자, 이동국 라카제트 로버 양쪽 다 LP 팀이죠. LP. 자, LP 대 LP의 대결. 아, 눈으로 하고 싶은데 눈? 눈으로 한번 할까? 눈? 눈. 아까 내가 당했잖아, 눈에. 자, 빵꾸이님이 원래 맨날 빨간색만 했는데 오늘은 웬일로 빵꾸이님이 노란색입니다. 자, 빵꾸이 노란색. 자, 나이스 커팅. 자, 좋았죠. 패스 좋고. 아, 이분 에이패스를 상당히 잘 쓰네. 에이패스가 어려운데. 야, 난전 코시엘리 커팅. 그렇지. 이거 뭐야? 야, 이 패스 뭐냐? 상대편 A를 따라한 건가? 모바일로 넘어와요. 자, 찬스입니다. 슛! 크로스, 헤딩! 고딘! 아, 그러다 발리 슛! 아하, 밖으로 나갔구요. 너무 아쉽죠? 빵꿍이님한테 절호의 찬스였어요. 최종 보스 오늘은, 하지 말자. 귀찮다. 할까? 하지 말까? 고민되네요. 오늘은 끝판왕 없는 걸로. 이게 웬 픽살인가요? 이런 픽살이가 꼬리 나면 열받는데. 아, 나이스. 커팅. 오늘 안 갈래? 오늘 게임 많이 해서 팔아프다. 이럴 때 팔을 아껴야지. 좋았죠. 좋아요, 좋아요. 좋구요. 또띠 좋구요. 크로스 거슬러 왔다. 이거,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어, 여기서. 라카제트였나? 누구지? 여기서 헤딩으로 했으면 골인데. 완벽했거든? 시저스 킥을 하다가. 와, 지저스 됐네. 진짜. 그러나 고딘이 깔끔한 마무리. 자, 아까 라카제트가 똥 싼 거 고딘이 치워줬습니다. 자, 고딘 역시. 수비수부터 맞고 들어갔네. 자, 좋죠. 자, 좋고요. 이동국. 자, 전반전 끝났고요. 전반전.
자, 이제 후반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조. 마조 좋더라고. 자, 좋죠? 아, 이번에 밀러가 그냥 치달 했어야 되는데, 괜히 멈추는 바람에 뺏겼네. 미스고. 자, 마조 못 잡을 것 같은데? 내 발이 마조? 역시 너무 길었죠? 마조가 풀백이다 보니까 저까지 온 스태미너가 못 일렀어. 일익하다 보니까. 자, 위에, 아, 위에 비 오는데. 침투하는 거 일부러 안 좋은 것 같아. 자, 좋아요, 밀러. 크로스 찬스! 아,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맞아요, 고마워, 땡큐. 맞아, 맞아까지, 땡큐. 이렇게, 아재 개그에 호응을 해줘야, 방송하는 맛이 납니다. 거기서 노잼 치고 막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흥이 안 나, 흥이 안 나. 연기 봐. 아름답다, 야. 나이스 키슬링, 와. 와. 자. 아, 아까비. 라카제트가 다 좋은데 키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 아쉬워. 매니저 모드 1대1은 없고요. 그럼 순위 경기를 하면 되잖아. 좋아, 좋아. 캐리. 자, 빵꾸니 또 APS 했네. 이런 방금 이런 계획이 너무 좋아. 이런 계획이. 걸렸어, 걸렸어. 야, 이거 지금 완벽한 가마차게 슛이었는데. 골대 왔네. 저기 키슬링이 슈커브가 좀 낮은가 봐. 저걸 못 넣었네. 자, 나이스 커팅. 자, 나갔다. 나갔지? 잘 먹었다. 자, 급해, 급해. 그, 좀 위험하니까 안 급할 수가 없지. 그렇지, 위에 큐떡 아주 좋고요. 자, 라카제트. 자, 라카제트 스태미너 없어. 기다려야 돼. 애들, 스태미너 하나도 없어. 지금 무리하면 안 돼. 이번에 잘했다. 자, 이제 다 올리겠지? 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유엔 가입하고 나왔다. 대박! 와, 버저비터! 와, 대박! 와, 버저비터! 와.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와. 이게 이렇게 들어가나? 와, 이제 끝나고, 뒤로 빼면 끝인데, 이제. 다행히 요번 기회까지 주네. 끝났다, 아이고. 빨리 아래로 패스해서, 코너킥 유도화 등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빵꾸기님이 우승했네요. 자, 빵꾸기님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규정이 바뀌었죠? 오늘부터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참가자 중에, 오늘부터 우승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주는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빠구님, 우승 축하드리고. 자, 지금 시청자 중에서, 그냥 참가자 중에 4명을 뽑을게요. 자, 이렇게 하자. 지금, 10명을 뽑자. 아예, 참가자 중에 6명을 뽑아서 10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10명 중에서 4명을 탈락시켜. 그러면 6명이 되잖아. 6명이 사다리를 타는 거야. 어때, 어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4강 안에 든 사람이 조금 확률 높긴 하죠. 여러분, 이게 싫으면, 다음번부터 이게 싫으면, 아예 그냥, 저기 뭐야. 다르게 할게요. 아예 그냥, 저기 뭐죠? 참가자 없이, 그냥 참가자 중에 10명 뽑아서 6명 저기 타는, 사다리 타는 걸로. 저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우승하는 사람, 4강 가는 사람들도 조금 배려해 주려고 한 거고요. 자, 오늘은 뭐 참가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야. 뭐야 이거. 아이씨, 저 지우면서 이게 복사했던 게 붙여넣기가 안 되네. 자, 갑시다. 아니, 왜 이래. 자, 그럼 일반 시청자 중에서 6명을 뽑도록 할게요. 6명을 참가자 중에서. 자, 참가자 중에서 6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6번까지 있네. 26번까지. 자, 그럼 28로 하고요. 28명 중에 6명 뽑습니다. 얘 대포가 귀신 가리는 거 뭐 이상하게 생겼다, 대포가. 자, 10번. 자, 10번 후보 올라왔고요. 자, 11번. 김밥 먹어 올라왔네. 김밥 먹어. 자, 17번. 야, 17번 어디 갔냐? 아, 17번, 여기 있네, 17번. 아, 17번 없어진 줄 알았네. 20번. 자. 자, 18번. 자, 아직 한 방 남았고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깜빡했고 중요한 걸 얘기 안 했네. 자,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옵션 눌러주세요. 자, 아직 한 명 남았고요.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점 부탁드리고요. 자, 마지막에 당첨자가 없으면 한 바퀴 더 돌릴게요. 한 바퀴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 누른 사람이 당첨되면 무효고요. 자, 무효고요. 자, 19번 잘못 넣었어? 잘못 넣은 것도 게임이 이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건 여리형의 34만원 PC와 전국 최저가 피파3 여리형 대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실수했네. 자, 실수도 게임의 일부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럼 마지막 후보 갑니다. 마지막 후보. 자, 6번. 자, 6번 아디다스 키보드님까지 해서 됐고요. 자, 이 중에서 5명을 뽑을게. 원래 6명 뽑으려고 했는데 어게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어게인 만들 수 있게 5명을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어. 자, 게임의 일부입니다, 다. 자, 첫 번째 탈락자. 10번 탈락. 자, 9번 탈락. 1번 탈락. 2번 탈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명만 더. 4번 탈락. 자, 됐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사다리에 갈게요. 사다리.
자, 사다리 나와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시 반에 덕글 이벤트 한 번 더 있어요. 지금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자, 누구누구 있지? 자, 1번이 토너 참가 업록 한국이 있네. 김밥, 안철 그 다음에 슈퍼클럽 여리형.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제가 당첨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게인입니다. 자, 당첨 번호는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당첨 번호 하나 대표로 뽑을게요. 한국이 맨날 걸려. 자, 6번 당첨이고요. 자, 여기가 당첨 번호. 아, 여기 제일 안 좋은데 나는 가능성이 제일 없네. 아, 젠장. 자,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업종 꼭 부탁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나머지는 꽝이죠. 자, 첫 번째 꽝 갑니다. 첫 번째 꽝. 아, 씨! 아, 내 말이 맞지? 아니, 저 자리는 무조건 안 되는 자리야. 아씨. 아, 꽝이고, 꽝이고요. 아, 이거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거야. 이거 내가 당첨되면 이거 다시 여러분 쏜단 말이야. 여러분한테 안 좋은 거야. 이거 무슨 게 아니야. 자, 두 번째 꽝. 자, 한국이 탈락. 자, 한국이 탈락이고요. 자, 세 번째 꽝은 슈퍼클럽. 이분이 아까 잘못 저기 됐단 분이지? 아까 전에, 아, 아니구나. 이거 맞네. 슈퍼클럽. 이분이 그 번호 잘못됐다 그랬잖아. 똑같아. 다, 저기 운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자, 김밥이 탈락. 자, 김밥 탈락이고요. 지금 여리형 얼굴 있는 데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당첨 갑니다. 당첨부터 타도록 할게요. 자, 가자. 안첼님 축하드립니다. 자, 안첼님 축하드리고요. 자, 안첼님 방에 있나요? 자, 설마 안첼님 방에 없는 건 아니지? 방에 없는 경우도 있어. 자, 안첼님 방에 있나요? 자, 1분 내로 없으면 없는 걸로. 자, 안첼님 방에 있나요? 자, 안첼님 없나? 자, 아까 탈락해서 집에 간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안첼님. 네, 없네. 자, 당첨되고도 없는 슬픔. 자,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내로 답변 없으면 탈락이고요. 10시 반 댓글 이벤트로 넘어갑시다. 자, 없네. 진짜. 자, 마감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5억 토너먼트 당첨자는 방해 없는 안첼로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거 다음 기회에 쏘도록 하겠습니다.